이번 대선이 왜 이렇게 살기가 심하고 사람들이 죽고 하냐면 뺏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이재명 후보도 어렸을 때 흙수저로 태어나서 막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미움을 썼겠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가 나빠.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 자기 원대로, 그치? 내가 이 권력을 가져서 휘두르고 싶다.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봉사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다 그러죠, 그쵸? 뭘 어떻게 봉사할 건데? 권력을 휘두르면서 뭘 일을 해야 국민한테도 봉사하는데. 윤석열 후보 옛날에 검찰총장 때 그렇게 당당하다가 권력이 중점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어떤 뭐 대통령 돼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무의식 속에는 파평윤 씨가 권력을 잡았던 조상이 있잖아요. 대윤 소윤에서 을사사화도 있고 그 명종 시절에 외척에 쇄도를 부렸잖아. 서로 권력 갖겠다고 친족끼리,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내부에서 싸움질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윤석열 후보가 나쁜 사람이고 뭐 이준석 후보가 나쁜 사람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준석 후보는 더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을 테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이해해주고 나 좀 도와주지. 서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게 미움으로 충돌하는 거죠. 마음에서. 근데 그렇게 충돌해서 그렇게 싸움까지 나고 그냥 그 분란이 일어나게 한 게 누구냐. 그 파평윤 씨 대윤소는 싸웠던 미움이 남아있는 거야. 상대를 미움이 올라오게 하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도 올라오는 걸. 그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 대윤소윤 싸웠던 미움이 있잖아. 우리 조상들의 여당 야당 싸우고 당파 싸움 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여당 야당 싸우잖아요. 그 미움이 무의식에 내려와서 그 애고가. 네 분이 근데 그때 파평윤 씨가 소윤이 대윤 이기고 종식이 됐잖아요. 종식이 되고 이제 가는 중인데 문정왕후한테 신임 얻은 정당적인 힘을 얻어서 윤원영이 출세하잖아요. 그죠? 권력을 얻고. 지금 똑같은 순으로 가잖아. 녹취 파일이 까졌는데 오히려 그게 힘을 실어주고 신임을 얻게 해줘. 권력은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정왕후가 쥐고 있어. 명종을 섭정했던. 근데 지금 권력을 국민이 쥐고 있는데 국민이 좋아해요. 건희 누나 화이팅 하면서 실어주잖아. 그래서 지금 시대를 거스를 수 없어요. 관념의 윤회를. 반복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보니까 비슷하대. 그 마음 자체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현상으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 그 권력욕을 인정 안 하고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떠밀려서 했다. 그러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력을 딱 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의 마음을 잘 부려야 그 마음을 통해서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관할하게 되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탐욕을 부려도 안 돼. 그렇게 지배해도 안 돼. 권력욕도 안 돼. 그러니까 무의식 속의 에고는 이상한 거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전혀 안 맞는데 그 마음 와 있으니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겠어. 그 당시 정난정은 여자인데다 노비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권력을 가질 수도 없었고 권력욕을. 수치스러웠지.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아기 같은 경우는 당당한 부인이고 이미 윤석열 후보 부인하기 전에도 엄마도 돈 많고 좋은 가정에서 사업도 해서 그치? 갖고 있는데도 마음은 정난정의 마음이야.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후보 부인 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똑똑한 거 똑같잖아 정난적이라. 근데 마음 쓰는 것도 똑같지. 나는 이상했던 게 줄리라고 의혹 보도 나오면 나는 기자회견 열어서 줄리 아니다 나와라 입을 찢어놓겠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정난적의 마음은 맞설 수 없는 거야. 권력을 가져서 안 되는 여자가 가졌고.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해명도 안 하고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언론에. 그게 이상한 마음이라고 알아야 돼요. 좋아하잖아 오히려. 그 권력욕을 인정했을 때 좋은 거야. 나 가질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대선 후보들 하나같이 인정을 안 해. 국민을 위해서 이러면 그 마음만 인정하면 안 되지. 주고 싶은 마음만.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국민한테 권력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권력을 받아야 뭘 줄 거 아니야. 안철수 후보가 고생했던 것도 그거라니까. 예전에 맨날 2인자 하면서 양보하고 겸양의 미덕. 겸양 미덕 하려면 대통령 나오면 안 되지. 갖겠어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권력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휘둘러서 멋지게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좀 써요. 그러니까 조금 지지율 올라간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권력욕을 인정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조금 멋짐이 들나오지. 유능인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권력을 그래도 가장 경제 발전에 많이 썼는데 근데 그분도 마지막 말로가 어땠어요? 너무 아프죠?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유신헌법 만들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아니잖아. 국민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모든 권한을 내가 행사해야 되는 권력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왜 인정 안 해? 단 한 명도 무사한 대통령이 없고 아프지 않은 대통령이 없는 게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여자 대통령인데 무의식 속에 여자는 권력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수치 주는 마음이 남자보다 더 컸던 거야. 가장 인정을 못한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예전에 여자가 왕이 있습니까? 물론 신라시대 때 잠시 있었지만 대부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남자가 왕이었잖아. 권력을 가졌잖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게 남자 속에 훨씬 크게 있죠. 여자는 그게 아주 인정하기에 더 어려운 법이에요. 불평등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이 여자를. 똑같은, 요즘 태어났으면 정남정이면 출세했어요? 장관이라도 했을 거야, 약자같이 해서. 그 예전에는 그런 걸 박탈했으니까. 하다못해 신사임당 헌안서라도 그 남자를 능가하는 뛰어난 여자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요새 세상도 그렇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영부인은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권력을 누리게 돼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대선 후보님들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위치는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조상님들 속에 그렇게 큰 권력을 딱 얻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베풀어서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 그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후손에게 내려와서 그게 특히 유전인자로 많이 받은 그 마음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기꺼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욕이 나쁜 게 아니란 걸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권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멋지게 휘둘러서 제가 행복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나는 권력욕 없어요 하면서 권력의 마음을 권력의 의지와 욕망과 야망을 수치주거나 오히려 심부름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약자를 자처한다면 그 권력에 의해서 나중에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도 되게 아파질 거예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욕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파진 겁니다. 당당하게 인정해 줄 때 인정받은 권력욕이 멋지게 쓰게 되고 그럴 때 멋진 대통령이 되고 제왕 같은 대통령 국민들이 멋있네 우리 대통령 멋있네 이런 꼭 그런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